자, 저희가 HTML 함께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sert title here라고 타이틀로 돼 있는데 창 이름이 이렇게 insert title here라고 이제 이렇게 창 이름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 타이틀입니다. 설정에 해당되는 거죠. 데이터는 이게 데이터 body 안에 데이터, head 안에 설정을 쓰게 됩니다. 요건 HTML을 만들었고요. test.html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APP 폴더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하시고요, JS 파일이 있습니다. JS 파일 똑같아요. 테스트라는 걸로 J 테스트라고 쓰면 테스트라고 쓰시고 엔터 치시면 테스트.jsp가 생겼고요. 그 여기 독 타입으로 써져 있는 거는 여기 HTML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퍼펙트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죠? 여기는 테스트 1이라고 쓸게요. 1. 저장하시면 실행도 똑같아요. 지금 서버가 지금 돌고 있네요.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 선택하시고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시면 여기 이제 로컬호스트 맵에서 쓰는데 결과 똑같죠? 이 파일이 test.jsp예요. 되셨나요? 됐죠? 이거는 자바 서버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해서 이제 문자열을 넘겨서 사용한 거죠. 사용해서 쓰신 거라서 맨 위에 HTML이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이제 여기.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더 들어간 거는 여기 HTML이랑 조금 더 다른 점은 이렇게 좀 있다는 거예요. 한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거는 자바가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 문자고요. 요 자바입니다. 써져있죠. 랭귀지 자바. 요건 자바예요. 자바. 자바 코딩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바니까 문자를 이어붙이기로 바꿔치기가 가능하네요.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수 있도록 코딩을 작성할 수 있는 거는 JSP. 게시판을 잘라 버립니다. 게시판 리스트가 매번 바뀌어요. 똑같아요? 매번 바뀌어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따라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뭘로 짜야 돼요? JSP를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HTML을 짜셔도 됩니다. 데이터가 바뀌지 않네. 결과는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아시겠죠? 물론 데이터가, JSP는 데이터 바뀌니까 그렇지, 이렇게 바뀌지 않는 데이터를 쓰면, HTML을 그대로 쓰면 데이터는 똑같다. 처리되는 게 다 동일합니다. 선생님, HTML 배우시는데 왜 JSP로 확장면을 쓰시나요? HTML이나 JSP나 결과는 똑같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안 바깥이라는 것 쓰면 그 어떨 때는 게시판을 만들어요. 게시판을 만드는데 게시판 리스트 데이터 바뀌어요. 뷰 데이터 바뀌어요. 라이트 폼은 바뀌지 않아요. 아시겠죠? 라이트 폼은 바뀌지 않으니까 HTML은 그냥 HTML로 짜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 바뀌어요. 네, 수정하는 데이터 바뀌어야 됩니다. 삭제? 걔도 이제 삭제에는 페이지가 화면 단 없고 그냥 처리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데이터가 바뀐다 안 바뀐다? 대부분 다 데이터 바뀌어요. 대부분 다 JSP를 만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JSP, 어떨 때는 HTML.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다 JSP로 통일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HTML 배우면서 파일은 JSP로 파일로 만들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JSP로 되어 있어요.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CSS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그, 여기 폴더 한 게, 여기 SRC에다가, 오른쪽 SRC 메인의 웹 APP 안에다가 만들어야 한다. 여기다가 이제 HTML이나 뭐 CSS나 JSP 같은 거 여기 안에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내용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세요. New 하시고 폴더 한 개 만드세요. 폴더 한개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챕터 02. 지금 요거는 한 리뷰 정도가 프리뷰? 프리뷰 정도. 프리뷰 정도가 되는 거고 미리 보기. 예, 미리 한번 쑥 보기가 정도가 되니까 챕터 2에서 폴더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피니시 눌러 주세요. 네.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표 코드 2-2. 저희가 보는 교재는 한빛미디어의 HTML5 웹프로그래밍 입문 3판이네요. 3판 예,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 폴더 한 개 만드는데 여기다 로즈 버튼 누르시고요. New 하세요. New 하시고 HTML을 만드셔도 되고 JSP를 만드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제 여기 프리뷰 활동하는 HTML을 그냥 만들게요. 그 다음에 챕터가 지나가면 JSP를 싹 다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데이터도 바꿔보고 처리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HTML 파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은 교재 58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HTML 페이지 with style.html로 만들어라. 되게 긴데요. 그래서 HTML 페이지 with style. 스타일. 여기 이분도 이제 자바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예. 스타일. HTML. HTML을 안 써도 HTML이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지금 HTML을 만들라고 시켜놨기 때문에. 됐으면 뭐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 나머지, 요 소스, 기본 소스 빼고 나머지를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쳐라. 아시겠죠? 예. 실행은 어떻게 한다? 실행은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은 일단 한다. 아시겠죠? 네. 자,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이클립스에서 잘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 지금 문서가 어떤 형식의 문서입니다. 독타입 지정한 거고요. 여기다가 문서의 종류 지정을 한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는 거죠. HTML의 주석은 이제 꺽쇠 표시 퍼센트 느낌표 빼기 두 개. 부터 빼기 두 개, 꺽쇠 표시까지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주석이라고 이해합니다. 실행되는 거하고 HTML 주석입니다. HTML 주석. 주석이 내가 지금 어디서 코딩하고 있지? 이런 걸 잘 알고 주석에 맞춰서 이제 그 거기에 맞춰서 주석을 잘 다셔야 돼요. 자, HTML 부분이 있는 게 전체적으로 HTML이니까 여기가 이제 HTML 시작이죠. 여기가 이제 빼기 두 개 쓰시면 여기 이제, 예, 여기가 이제 전체 HTML 시작이 되고요. 저기가 맨 뒤에가 끝이 되는 거죠. 슬래시가 있어야 끝이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컨트롤 시프트 C 이렇게 누르시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자, 헤드 부분이 여기 설정 부분이죠. 여기가 설정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설정 부분. 그 메타 태그가 그 표시 데이터를 표시할 때 주는 정보를 의미한대요. 이 페이지는 UTF-8로 엔코딩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엔코딩을 해주세요 라고 뜻이고 이게 UTF-8로 돼 있어야 UTF-8로 엔코딩 했을 때 쓰는 거죠. HTML 페이지 위드 스타일 HTML을 딱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맨 아래 프로퍼티스 클릭해 보시면 그 UTF-8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파일이 엔코딩이 UTF-8로 돼 있어요. 디폴트 상속받은 거 UTF-8로 저희가 이클립스 INI 파일에다가 지금 UTF-8로 해달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이제 설정이 따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UTF-8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타이틀이 이게 이제 창 제목입니다. 그 메타 태그가 이제 페이지 정보를 쓴 건데요. 페이지의 정보 설정에 해당이 됩니다. 설정이 되는데 페이지 정보 중에서 특별히 한글 엔코딩 UTF-8로 해달라고 다시 8로 해달라고 이제 쓴 거죠.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처리가 안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석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은 뭘 쓴 거냐 하면 창 제목입니다. 창의 이름 제목 이제 이름을 세팅한 거죠. 세팅해서 insert title here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고치는 게 낫겠죠. insert here를 지우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려는 거는 그 HTML5 basic 이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HTML5 basic 입니다. basic 기본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타일을 한 개 만들었네요. 스타일 꺽쇠 표시하고 S 치면은 여기 자동으로 완성되죠. 스타일 여기 스타일을 맨 아래 있네요. 엔터 치면은 스타일이 되시고요. 그 닫기를 하고 여기 뒤에가 자동 완성됐죠. 닫기를 하고 엔터 치면은 이제 이렇게 줄바꿈 되고 들여쓰기도 잘 되고 있고요. H1 썼습니다. H1. 그러면 H1이라고 나오죠? 중괄을 열고 중괄을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쓰시고요. 그 색깔이 발라 바뀌는 거 보세요. 컬러라고 쓰면 컬러가 나와요. 엔터 치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오탈자가 없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쓰시는데 여기다 화이트라고 썼습니다. 화이트라고 썼고요. 이렇게 화이트 자동 완성이 돼서 여기 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꾸시면 컬러에 맞게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컬러가 맞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흰색. 지금 흰색으로 예, 화이트니까 이렇게 색상표를 이용해서 RGB의 색상표를 이용할 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색상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요거는 글자색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건 엔터 치고 여기는 글자색. 글자색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제 글자색을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컨트롤 시프트 눌렀는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거는 지금 주석이 HTML 주석인데 잘못된 겁니다. 이 주석을 지대로 안 해주고 지멋대로 해주고네. 예, 주석은 그 CSS의 주석은 이렇게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가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는 그 뒤에다가 이거 뭘 했다. 글자색을 흰색으로 만들었다. 글자색 흰색으로 만들어서 설정이 됐습니다. 흰색. 캐스케이드 해야 되죠? 선택을 했는데 H1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H1이라고 썼으면 H1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H1 태그. H1 태그. 태그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했다. 이걸 선택했다. 선택. 이거를 캐스케이드라고 얘기하죠. 캐스케이드.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영어로 캐스케이드 했다. CSS의 C가 캐스케이드입니다. 슬래시 별표. 이게 지금 H1을 캐스케이드를 먼저 했고요. 됐죠? 네? 그리고 스타일을 이렇게 썼는데 스타일 목록으로 시트 종이에다가 막 끄적끄적 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늘 써가지고. 컬러, 요게 이제 스타일입니다. 컬러 스타일은 화이트. 이제 컬러라는 것을 화이트를 입혀본 거죠. 잘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썼을 거예요. 보색에. 검정색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고, 그냥 백그라운드를 쓰는데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으시고요. 백그라운드를 쓰는데 얘가 컬러 이름이면 백그라운드 컬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정식으로 집어넣는 데는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예요. 정식으로 집어넣는 데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데이터가 백그라운드 컬러나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렇게 데이터 특성상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들은 특별한 데이터 속성이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은 그냥 백그라운드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이라고 쓰면 얘는 컬러이다. 이렇게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만 쓰시고, 블랙이라고 쓰면 얘가 백그라운드 컬러 쪽에 들어가게 돼요. 컬러 쪽에. 아시겠죠? 그러면 태그는 무슨 태그로 만들어야 돼요? H1 태그를 만들어야 H1 태그를 캐스팅해서 걔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바디에다가 HTML 태그를 만든 거예요. 바디에다가 이제 H1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셨고요. 박스 표시 닫고 쓰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안에다가 이제 Hello World라고 써놨네요. Hello World. 점점점 써가지고. 실행했죠?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은 서버 선택하고, 서버 선택이 하는 게 귀찮다 하시면 이 프로젝트에 이 서버를 선택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웹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프로퍼티스 가시면 서버 여기 보시면 선택이 none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 none이니까. 근데 none이 아니고 서버를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apply close 누르세요. 누르시고 컨트롤 F11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버 선택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되셨나요? 예, 프로퍼티스에서. 그래서 요거 색깔은 글자색은 뭘로 한 거예요? 컬러를 흰색. 글자색은 흰색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스케이드 H1 태그를 캐스케이드 했습니다. H 태그를 캐스케이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은 화이트, 흰색으로 썼습니다. 화이트로 썼고, 백그라운드 블랙으로 했습니다. 블랙, 검은색으로 됐는데, H1 태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H1 태그는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이 여기예요. 끝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 한줄 전부 다 잡아먹는구나. 이런. 잡아먹는 태그구나. 역시 이제 한줄 전부 다 잡아먹습니다. 됐죠? 잡아먹는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바디 태그 내용물을 표시할 때 데이터 표시는 거죠. 여기는 화면 표시,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
표시하는 내용을 바디에다가 씁니다.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바디에다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H1 태그는 여기에 헤드에 해당이 됩니다. 헤드. 저희가 이게 헤딩, 헤딩 정도의 헤딩, 이제 그 제목이죠. 큰 제목. 헤드라인, 그 신문의 헤드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쓰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헤드라인이 제일 커요, 적어요? 제일 커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헤드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H2가 두 번째 나오는 헤드라인이다. 점점 줄어들죠. 맨 처음에 나오는 헤드라인이 제일 큰 제목이고요. 그 밑에 소제목, 그 밑에 소소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헤딩 라인에 해당되는 것이 해당되고요. 이렇게 쓰게 되고 그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W3스쿨스 좀 이렇게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라고 한번 부탁드렸을 텐데 그 W3스쿨스.com W3스쿨스.com 이제 책에서 찾아도 되는데 책은 나중에 가시면 찾기가 되게 어려우시니까 여기 이제 HTML이 있습니다. HTML 있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인스트럭터 뭐 이거 번역하면 이 책 한 권 나옵니다. 번역해서 쓰시면 엘리먼트 나오고 헤딩스 이렇게 나오죠. 헤딩스. 헤딩 1, 2, 3, 4, 5, 6. 6까지 사용하고요. 헤딩은 이게 제일 큰 제목. 그 다음에 작은 제목. 작은 제목, 그보다 더 작은 제목, 더 작은 제목, 제거해 봐.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쓰여진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H1, 이게 H1 태그를, 여기 이제 H1 태그를 여기 소스가 나오는데, H1 소스가 제일 큰 거. 이 제일 먼저 나오는 헤드라인이다. 아시겠죠? 신문에.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약자를 알아라, 약자. 헤딩스. 아, 제목. 맨 마지막 머리에 제목을 의미하는구나. 신문에 제목 나오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코딩을 하시면 훨씬 쉽다. 얘가 무슨 약자지?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시면서 쓰셔야 돼요. HTML은 길게 잘 약자로 안 쓰고, 이게 길게 안 쓰고 그냥 짧게 약자로 많이 썼기 때문에 얘가 무슨 약자에 해당이 되지? 라는 것을 전부 다 아시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시려면 이렇게 여기 없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면 HTML 레퍼런시스의 태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태그 리스트. 클릭하시면 여기 태그 리스트를 알파벳 순으로 쭉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H1, H 태그입니다. 그러면 HR 말고, 헤드, H1, 2, H5 있습니다. 여기. 쓰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이렇게 여섯 개의 헤딩스, 아, 이거 헤딩스의 약자이구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이제 예제도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서 이제 요거 사이트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저희가 교재를 계속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뒤지는 대신에 이쪽에 와서 좀 이제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CSS 잘 먹네요. 이제 여기 이제 컬러를 바꿔서 이제 빨간색으로 레드 이러죠. 오케이. 그러면 RGB가 되는데 이거 RGB가 여기 요게 RGB가 요 레드입니다. RGB 0부터 255까지 쓰시고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린 해당되고 여기가 블루 해당이 됩니다. 255,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색상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제 그 레드에 해당되는 것만 255로 해서 빨간색이 됐다. 예, 실행해 보시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빨간색,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해서 되니까 브라우저에 이럴 때는 이제 브라우저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라? 새로 고침해라. 새로 고침. 제가 지금 창을 닫은 것 같아요. 닫았네요. 창 닫아가지고 예. 새로 고침 있으면 저장하시고 컨트롤 F12 그 없으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빨간색 백그라운드 빨간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시트만 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이제 헤드 안쪽에다 집어넣긴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위에서 밑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태그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포함 관계를 잘 지켜서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헤드 안에 뭐가 있다. 그리고 헤드 안에 닿는 게 이렇게 있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타이틀 밑으로 일단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쓰시면 스크립트
쓱 타야 되는 스크립트라고 쓰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스크립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 바늘면 속성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자동으로 뭘 쓰시다 보면 이제 뭔가 자동이 날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한 다음에 이렇게 닫기를 썼어요. 스크립트 안쪽에 있으시고 여기는 이제 슬래시 두 개를 썼는데 경고창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주석입니다. 주석. 여기가 자바스크립트. JS의 주석은 자바와 동일, 똑같습니다. 자바, JS의 주석. 실행이랑 상관이 없으시고요. 여기다가 승기를 이제 alert 이렇게 쓰시고요. 펑션 fx라고 썼는데 이거 펑션이라는 뜻이에요. 펑션 fx 펑션에 해당되는 여기 펑션으로 지정이 돼 있죠. 펑션으로 지정이 돼서 처리되고 있고요. 이미 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쌍따표 찍어서 이제 여기다가 뭐라 쓰자. 그래서 헬로 자바스크립트라고 쓰자. 스크립트라고 쳐보자. 점점점 썼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제가 친구하고 다른 점은 여러분들 인용부 한 개짜리 찍으셨죠? 네, 저는 인용부 두 개짜리 찍었습니다. JS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 표시할 때 그 따옴표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쌍따옴표를 쓸 수도 있어요. 따옴표 또는 쌍따옴표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쌍따옴표를 찍어야 되면 밖에다가 이게 문자열입니다 라고 쓸 때 따옴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에 쌍따옴표를 그냥 표시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근데 안에다가 따옴표를 써야 돼요. 그러면 밖에다 쌍따옴표를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위에서 밑으로 실행하다가 자바스크립트가 펑션이나 호출하는 걸로 안 썼고 바로 출력해라, 알러트 경고창 띄워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고창 띄울 때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경고창을 띄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실행이 쭉 됩니다. 실행이 돼서 아시겠죠? 네. 한 줄씩 처리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미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바가 있으니까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알러트 뜹니다. 이 경고창이에요. 알러트 경고창 되셨나요? 알러트 뜨고요. 요 알러트 앞에다가 저희가 윈도우 점 쓸게요. 점 쓰시면 윈도우.알러트 이게 돼 있죠? 이게 됩니다. 되시고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새로 엔터 확인 누르면 이 창이 없어지고요. 새로 고침을 다시 하면 이렇게 창이 그대로 뜹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떠요. 점이 있네요. 점 이렇게 점 썼습니다. 예, 점. 알럿은 뭐예요? 그럼 알럿은 가로 열고 가로 뜯고 있으니까 잡아할 때 메소드 처리문이 들어가 있다. 예, 메소드예요. 근데 이제 이름은 선언할 때 이름은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부분 다 함수로 불러줍니다. 저는 함수로 구입할 때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자바에서는 메소드예요. 그 어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알럿이에요. 경고창인데 자바스크립트 할 때 이미 윈도우 안에 들어와서 실행해요? 윈도우 밖에서 실행해요? 윈도우 안에서 실행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소드만 써도 얘는 뭔지 찾아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윈도우 점이라고 안 쓰고 그냥 알럿이라고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윈도우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에 처리가 되고요. 점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객체. 점 뒤에 있는 거는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있으면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없으면 변수. 되었나요? 변수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변수 안에도 메소드를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펑션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저장해서 사용을 하면 그때도 이제 가로 열고 가로 열고를 실행하게 되는데 얘는 변수이지만 메소드와 똑같이 동작이 된다. 변수 안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되세요. 되겠죠? 그런 뜻이대로 저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콜백 함수를 만드는데 처리가 다 끝나면 이것이 좀 실행이 있으세요. 이런 콜백 함수를 만드는데 이제 이런 처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제 나중에 콜백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드시고 이게 윈도우가 뭐라고요? 객체.
아, 이 자바스크립트 하려면 객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객체도 잘 아시고 쓰셔야 되고 객체. 그럼 알러시 뭐라고요? 메소드. 여기 안에 이걸 넘기면 경고창 띄워주고 윈도우에 안에 그 있는 알러 경고창을 띄워주고 이 경고창 안에다가 이걸 표시하게 되는구나. 이게 싹 가려고 할 거니까 이거 데이터를 넣어준 거죠. 메소드 안에 데이터를 넣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반대쪽에서는 걔를 받아요. 얘는 넣어줬고 반대쪽에는 받아요. 그럼 반대쪽에 뭘 선언해야 돼요? 문자열을 받는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변수를 선언해서 창한 개 만들고 그 안에다 띄워주는 거기다 표시해주는 처리가 alert이라는 메소드에 돼 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이거 그냥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되고 그냥 막 쓰면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 윈도우 점 alert이라고 보통 쓸까요? 그냥 alert을 많이 쓸까요? 그냥 alert을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윈도우 객체 점 앞에 alert은 메소드. 근데 윈도우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창이잖아요. 창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알럿만 그냥 쓴다. 알럿만 써서 사용이 됩니다.